운동 조합을 할 때 그 자필 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강초중은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좌익에 전도됩니다. 좌익에 전도돼서 경향신문 기자가 됩니다. 경향신문 기자가 됐는데 그 경향신문에 지금으로 치면 문화부장이 정지용 시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정지용 시인을 만나가지고 하루는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친구 윤동주가 있는데 윤동주는 말 그대로 일제강점기 당시 생체 실험을 당한 정말 굉장히 시를 잘 썼던 친구인데 이 시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정지용 시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정지용 시인에 대한 거를 1946년도 말 47년도에 경향신문에 윤동주란 시인이 이런 시인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생체 실험 당했다는 식으로 썼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정병욱과 강초중이 연락을 해가지고, 그럼 이미 강초중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서부터 45년에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될 때 8월 달에 이미 임하는 카푸 문학에 전도돼서 침묵의 13년을 보냈던 임하는 조선 문학 건설 본부를 만듭니다. 임하가 김남천이하고 제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이영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설야, 송영 이런 사람들이 조선 문학 동맹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박헌영이 두 집단을 모아가지고 니들 그러지 말고 집단 하나로 만들어라, 문학 지령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해 1945년 12월 달에 조선 문학과 동맹으로 결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조선 문학과 동맹은 1947년 이후에 탄압을 받습니다. 미군 정하에서 탄압을 받고, 탄압을 받으니까 월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월북. 근데 월북을 해서, 근데 그 조선 문학과 동맹일 때 이마가 1908년생, 그 다음에 이영희 이런 사람들보다 한 13년씩 다 후배예요. 한설야라든지. 그런데 이 조선문학과 동맹에서 기득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임하가 가지고 있었어요. 김남천이요.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월북해가지고는 거꾸로 됐습니다. 이영희나 그 다음에 한설야가 김일성한테 더 잘 보인 거예요. 근데 왜 김일성한테 더 잘 보이냐 하면은 천안 출신의 이영희,